7년 전 PD수첩으로 발신번호 제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장자연 사건에 관한 제보였습니다. 제보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제작진은 제보에서 언급된 관련자들의 필리핀 출입 상황을 추적하고 의심되는 항공편들을 추려나갔습니다. 장자연과 필리핀 동반 여행이 의심되는 사람은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그는 김지연 씨가 술자리에서 본 적이 있다고 지목했던 사람입니다. 뵌 적이 있다고 분류한. 네, 확실하게. 근데 인상사진도 그렇고 뭐 이름 아는 분도 있고 이 두 분은 확실히 기억이 나고요. 이분들은 뭐 한 번이라도 뵌 적이 제가 뵌 적은 있는 분들 같아요. 이분이 아까 제가 말한 그 하이트. 아. 하이트 박문덕이라는 분입니다. 해외도 뭐 좀 데리고 나가고 그런다고 하던가요? 한국의 연예인들하고 뭐 동남아나 어디 뭐 다닌다. 그리고 동남아 쪽 가겠죠. 그분이 비행기 오래 탄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필리핀 여행 기록을 추적한 지 보름째 되던 날, 필리핀에서 팩스가 도착합니다. 장자연과 박문덕의 필리핀 입국 기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월 17일 같은 항공편으로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이 발행한 공식 출입국 서류에서도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08년 1월 17일 장자연과 박문덕은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오전 12시 29분 필리핀에 입국했습니다. 3일 후인 1월 20일 장자연과 박문덕은 다시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을 떠났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박문덕 회장은 100만 원짜리 수표 10장을 장자연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문덕. 아, 박문덕이 그게 1,000만 원이라 그런 것 같은데. 박문덕의 1,000만 원. 그게 개값값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도 얘기를 특이하게 얘기했으니까. 어디 김밥집인지 그 엄청 뭐 금으로 둘러싸인 김을 파나?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어떤 김밥이 1,000만 원씩이나 하는 김밥이 있어요. 논센스죠. 그게 말이 돼요. 용돈 하라고 누가 그렇게 줘요? 제가 만약에 조사 막 하고 있었던 담당자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반문했을 거예요.